안녕하세요. 코빗의 케빈입니다.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루나와 테라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CEO가 테라 블록체인의 코드를 복사해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토큰을 핵심 개발자와 기존 루나, UST 보유자 등 테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권도영 CEO는 테라 지지자들에게 신규 토큰 10억 개를 무상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줄 것이며 오는 18일에 거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하고 25일까지 필수 앱 개발자들을 등록한 뒤 27일부터 하드포크를 위한 네트워크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알렸는데요. 테라 USD의 가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희망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. 두 번째 뉴스입니다.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. 스포티파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프로필을 통해 NFT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스트 형태로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. 우선 소규모 아티스트 그룹이 해당 테스트를 참여했고 앞으로 팬과 아티스트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테스트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NFT 베타 서비스는 미국 내 일부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티스트 계정에 방문하면 NFT 갤러리 탭과 아티스트의 NFT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더블록은 스포티파이의 NFT 시장 진출을 두고 웹 3.0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설립자 샘 뱅크먼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없다고 발언했는데요. 뱅크먼은 비트코인은 비효율성과 높은 환경 비용 때문에 지불 네트워크로서 미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거래를 검증하는 작업 증명 시스템이 가상자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. 이어 비트코인 채굴에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지구 환경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나 이 같은 결함에도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자산, 상품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하네요. 네, 오늘의 코빗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